이런 선심성 논란이 나오는 대책들, 새해 들어 잇따라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안 하는 건 이례적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새해도 이미 보름 이상 지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참모들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선 2, 3주가량 준비가 필요한데 일부 준비를 하다가 현재는 멈춘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방침을 정한 건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질문이 나올 게 뻔한 상황에서 굳이 논란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는 두 사안을 두고 야당의 총선용 전략 또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여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 이후엔 임기 말 지방선거 전까진 큰 선거가 없는 만큼 기자회견 등 소통은 오는 5월 취임 2주년 등을 계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과의 소통이 곧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하면서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한 언론과의 대담과 대국민 업무 보고로 대신했습니다. 취임 후 두 해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건 민주화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